지난 이틀간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같은 고가차도에서 불과 1시간 사이 10중, 6중 추돌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이재욱 기자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위태롭게 중앙선을 넘어가 있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들이 잇따라 부딪힙니다. 청주 개신 고가차도에서 승용차 6대가 연쇄 추돌한 건 어젯밤 9시 반쯤. 불과 1시간 전 10중 추돌 사고가 난 같은 자리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이게 이렇게 돌다가 왔다 갔다 돌다가 이제 저희 앞에 차 여기를 살짝 박은 거예요. 잇따른 추돌 사고로 일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고 사고 차들을 견인하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오늘 아침에는 청주 외곽다리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가 8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교각 위에는 하얗게 얼음이 얼어 있지만 교각을 벗어난 도로 위에는 얼음이 모두 녹았습니다. 실제로 표면 온도를 재봤더니 4도나 차이가 났습니다. 고가차도나 다리는 땅과 분리돼 있어 지열을 받는 도로보다 쉽게 얼고 잘 녹지 않습니다. 지열이 있는 곳은 얼지 않지만 이런 곳은 항상 얼어 있기 때문에 50%나 감속을 해서 안전운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눈과 함께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 빙판길 교통사고. 조심 운전이 최고의 대책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